그걸 삼녀라고. 나는 한 뿌리 안 심어서 그걸 넣으라고, 다 넣으라고? 아, 그건 어르신들이잖아. 아휴, 어이가 없네. 참, 어이가 없다. 어른들 주는데 뭐 어이가 없어. 아니, 나는 한 푼 벌어 안 주면서 그렇게 내놓으니까 좀 난 황당하지.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안녕하세요. 실례 안 한다. 저기 갈게. 맞지? 사대 갔다 온대. 아. 마을 주민들을 열어 불러 아내가 음식 준비에 한창이다. 설을 맞아 그동안 신세진 마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는 것인데. 너 잡아도 제가 이 말 잡아서 몇 마리라. 한 마리. 아이고. 남편이 전에 산에서 꿩을 잡아올 때마다 모아뒀던 것인데 넣고 만두를 빚을 거란다. 야, 세게요. 전엔 혼했는데 옛날에는. 이젠 없어요. 전엔 이게 저 콩통으로만 꿩이 다 파먹고 하는데 이젠 꿩이 콩도 안 파먹고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이래 잡았겠어. 아이고. 아내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주위 사람들 힘을 빌리는데 양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따로 있다. 아, 나는 이 손이 바보잖아. 손이. 이 손이 힘을 못 주니까 우리 아줌마들을 해가지고서 저 도움을 받아갖고 좀 시큰 잡숫고 또 좀 갈 때 가져가고. 20년 전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힘줄을 다쳤는데 그 사고로 한쪽 손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말동무를 해드리는 것. 재밌고 즐겁게 일하면 힘도 덜 들지 않던가. 아줌마, 어? 팔을 왜 불고 있어? 야, 그러면 전에 딱 해서. 왜 울어요, 왜? 누가 때렸어? 귀한 꿩만두를 먹게 해준다는데 눈이 매운 것쯤은 별거 아니라는 할머니다. 만두기 좋아. 어디 있어? 자기 와서 좀 만두 좀 만들어. 빚어봐. 이거 좀 해줘봐. 아내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한다 하니 줄 게 있단다. 어디 있더라, 삼이. 삼이 여기 있네. 그동안 캐다가 뿌리가 부러져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을 모아둔 것인데. 아, 삼을 내가 이거 마누라 목에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잘 모아놨지. 이거 뭐 있으면 저것도 하고 내가 선물도 하고 이러려고. 아내도 안 주고 아끼던 삼을 선뜻 내놓겠단다. 이길아! 이길아! 네. 이거 만두 해준다며. 만두 필요하고. 그걸 삼녀라고. 나는 한 뿌리 안 심어서 그걸 넣으라고, 다 넣으라고? 아니, 그건 어르신들이잖아. 아휴, 어이가 없네. 참, 어이가 없다. 어른들 주는데 뭐 어이가 없어. 아니, 나는 한 푼 벌어 안 주면서 그렇게 내놓으니까 좀 난 황당하지. 남들한테 100% 해야 되지. 그냥 우리와 이거 삼을 먹어서 뭐라. 삼 키우는 사람들. 남들한텐 척척 내주는 삼을 왜 마누라한테는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나도 어차피 뭐 삼 한 푼 넣으려고 마음 먹었었어. 아, 고마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잠시. 그동안 신세진 어르신들한테 드릴 음식인데 삼까지 넣게 됐으니 잘 됐다 싶다. 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삼을 키우는데 이거 좀 넣어가지고 어르신들 해다 드려야지. 맛보시라고. 글쎄요, 너무 바빠지면 안 돼. 양은 다 나가요. 언니! 어. 그거 사 봐. 어. 언니 넣으려고? 넣으려고. 아이고. 미쳤어, 진짜. 어, 그날도 못 먹는 걸 갖다가. 돈이 얼마나. 뿌리가 부러져 아무리 상품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는 하지만 20뿌리 가까운 산양쌈을 다 찌어넣는 아내. 정말 통 크게 인심 쓰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난리다. 누가 산삼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산삼놈 만두. 아니, 이때까지는 산삼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박 사장 인심이 참 좋아요. 두 네 분이다. 아이고, 이거 하면 뭐 자기들 먹도 안 하고 다 퍼돌리는 걸요. 야야야, 뭐 하는 거야? 꽁만두가 정말 딱딱했는데 꽁만두를 절로 갈아라. 언제 오늘 뭐야? 덩어리다 뭐야? 덩어리.
단백질이 풍부해 기력 보강에 좋다는 꿩고기에 사포닌 성분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기 위해 칼을 쓰지 않고 찌어낸 산양삼까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영양 만점의 보양 만두가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다. 이미 방 안은 삼냄새로 가득 찼다. 마을에 들어와 산양삼 농사를 지으면서 부부는 어르신들 신세를 많이 졌다. 땅을 빌려 농사도 지었고 오골계 백숙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바쁜 농사철엔 불편도 드렸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 번씩 음식을 대접하곤 하는데 꿩만두는 몇 번 해드렸지만 산양삼은 팔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 대접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다. 할매들 산삼만두로 하면 난리 나겠다. 꿩만두에다 삼삼 넣고 뭐 얼마나 좋아. 잘 잡숴야 될 텐데. 할매들이 맛이 잡숴고 건강하셔야 될 텐데.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마을 회관이 있다. 설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음식을 대접하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계셨다. 감사합니다. 꽁만두, 꽁만두. 꽁도는 써요? 예, 꽁만두라. 꽁만두라요. 예. 빨리 잡숴 봐. 내가 자주 잡숴. 산양삼까지 든 꽁만두는 다행히 할머니들에게 인기 만점. 아, 향이 진짜 많이 나네. 하도 맛있고 상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남이 시겠게 먹어요. 아, 입살사 안 돼요. 아, 난 백살 넘어 살아요. 시계나 먹어가지고. 나도 시계 먹었네. 비닐봉투는 또 언제 준비하셨는지 몇 개는 싸가시겠단다. 할아버지 드리려고 이 귀한 걸 어디 가서 구해요. 삼삼삼도 들고 또 꽁도 들고 이런 만두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드리려고 내가 미국 가져가요. 어르신들 몸보신을 시켜드린 것 같아 뿌듯한 은숙 씨다. 그 시각 집에 있던 남편은 꽁만두를 들고 집을 나서는데 아, 만두를 보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좀 와서 드리려고 하더라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 부모님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아랫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엄마! 10만이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남편을 대신해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같이 살았던 남동생이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다. 맛있어요? 맛있네. 하나 잡숴. 하나 더 잡숴. 산양삼 농사를 시작하며 정착하게 됐을 땐 이제 부모님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산양삼 지키느라 여전히 산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으니 뵐 때마다 죄송스럽다. 내가 장남인데 같이 뭐 이거 못 모셔 미안하지만 젊었을 때 뭐 산으로 널로 막 돌아다니느라고 뭐 저번에 집에는 많이 등가시하고 다녔지. 지금 와 생각하고 그게 다 하나에 다 불효했어. 그래서 죄송하고 뭐 미안하고 지금 와서 그렇지. 이제라도 자주 찾아뵙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은 순우 씨.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을 권해드리는데 한번 잡숴봐. 잡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얼굴에는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어. 젊었을 때 못한 효도를 다하려면 오래 사셔야 하는데 관절염과 허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는 요즘 부쩍 기운이 없다. 엄마 오면 걱정이 없어. 기운이 없어. 밥 먹는다고 다 나오지 않나. 밥 먹는다고 기운이 나겠어. 특히 최근에는 관절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 몇 주 전 퇴원했는데도 무릎이 영 안 좋으신가 보다. 다리가 그렇게 아파요? 응? 그렇게 아파요 다리가? 병원에 가셔서 저기 고쳐야지.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다 고칠 때예요.
사냥산만 신경 쓰느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픈 걸 몰랐던 순우 씨. 아파도 자식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 하신 걸까. 마음이 아프다. 깨. 매일같이 자식 걱정인 어머니는 말해놓고 아들 신경 쓰이게 괜한 소리를 했나 또 걱정이 된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지. 그래 늙으면은 다 일행만 안 되는데 싶고 이상하다가 후야 되는데 싶고 그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우 씨. 부모님이 백년 만년 사시는 게 아닌데 왜 신경을 못 썼는지 마음이 참 어지럽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어머니 생각뿐인 순우 씨. 산삼이 기력 보강에 좋다지 않던가. 30년이 넘는 신만이 경력을 살려 내일은 오랜만에 산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그 시각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10년 넘게 독수공방 신세지만 아직도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적응이 안 된다. 결국 잠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가기로 하는데 혹시나 이거 올라앉는 게 영화 자거라 이럴 줄 알아야 그럴까 봐. 그냥 이래 가는 게. 남편이 절대 못 쫓아낼 비장의 카드도 준비했다. 인감주와는 막걸리로 한 명까지 가고 고기도 지름 썰어갖고 어우 끝내주기 이것도 따뜻한 거 갖다 좀 좋아할라나. 따뜻한 수육이 식을 세라 단단하게 포장해 바로 집을 나서는 아내. 남편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같이 있어주기만 바랄 뿐. 그냥 옆에 자면서 있을 사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뭐 코도지잖아. 드릉드릉 고는 소리도 좀 들으면서도 잠이 안 오더라도 막 그래도 옆에 있다는 든든한 그거지. 삼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왜 마누라 생각은 못하는 건지. 마음이 나와야지. 잔소리나게 나왔구만. 남편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안 내려가고 버텨볼 작정이다. 이거 뭐하러 그러냐고. 여기 뭐하러 그러냐고. 아이고 참. 내일 산삼을 캐러 가야 하는 남편은 찾아온 아내가 달갑지 않은데. 아유, 진짜 왜 저렇게 오나? 앉아봐. 뭐 하는데 앉아야 앉기나. 마트에 술 먹자고? 응, 한잔 한잔. 함정 말이지. 뭐 다른 꿍꿍이 있어서 이거 막걸리 갖고 올라온 거 아니라? 제가 이제 왔는데 벌써 내려가란다. 짠! 못 들은 척하고 첫 잔을 비우는 아내. 아, 오늘은 막걸리 맛있네. 진진 밤에 자기야 잘 갖고 왔지 내가? 시원하다. 그치? 잘 갖고 왔지? 아니. 잘 갖고 왔잖아. 야, 이 사람아 그건 모르고 있다. 다 잘라붙어요. 형 떨어졌지. 뜨거워 죽겠구만 바닥에. 아내는 남편과 가까워지려 애쓰는데. 와이, 내가 뭐가 되는데. 아이씨. 사람들 남겨줄게.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 한 잔 먹고 빨리 내려가. 그 아래 집에 그 누가 들고 가요. 아무도 안 들고 가요. 내가 곱부장 매놓고 왔어. 오늘도 틀린 걸까. 마지막 술을 써보는 아내. 술이 재수 어지러워서 못 가겠어. 하 참 나 정말로 안 나갔어 정말로. 지금 쇼하고 있어. 쇼하니라 진짜 어지러워요. 왜 이렇게 뭐가 어지러워. 엄동설 안에 산삼 캐러 간다고 하면 아내가 말릴까 봐 말도 못하고 난감한 남편. 아내는 아예 드러누워 버린다. 자기도 잘 피곤한데 잠 온다며.
옆에 일자. 당혹스러운 남편,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스러운데? 괜찮은다. 거머리 써. 뭐가 지도 뭐가? 어? 어? 대선생, 내려가! 오선생! 멧돼지와 고라니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내가 이렇게 막 해야지 만으로 내려가지. 아, 10만은 솔직히 여자를 멀리 해야 돼. 같이 잠을 자고 하면 내일 또 산에 가면 이거 10 못 해. 으르르르, 춥다. 으유, 거참. 빨리 내려가! 아내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외치는 남편. 빨리 내려가! 내일 산삼캐러 가는 줄 모르는 아내는 남편이 밉기만 하다.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천 없어도 같이 앉아. 이 추워. 이만하면 알아차렸겠거니 하고 들어가는데 아내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좋다고 하지 말고 내려가, 내려가. 갑니다. 잘 내려가. 행복 잘 사시오. 술을 먹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영하의 추위에 걸어가야 하는 상황. 잘 가유. 바이바이.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 없는지 산밭을 지키는 애꿎은 개한테 화풀이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이 추운 데까지 올랐는데 나한테 네가 보내요. 기분 좋게 올라왔던 추기는 싹 달아난 지 오래. 고기랑 술도 괜히 갖다 줬다 싶다. 서방 맞고 가는 건데. 속이 상한 아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속도 없이 밝기만 하다.